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? 30%가 누구냐? 30%의 정체가 누구냐? 어떤 사람이겠습니까, 여러분들? 목병 사람들인 것 같죠? 아니면 막 분별력이 망가진 저 80대 이상인 것 같죠? 그런데 이 30%가 누구냐? 연령별로 보면은 20대 여자들 중에서는 45%가 빚장입니다. 20대 여자입니다. 그러면 한국 20대 여자는 무시한 사람들입니다. 20대 여자의 대학, 재학 이상의 학력은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한 70%입니다. 70%가 대학을 다녔다는 얘기죠. 또는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얘기죠.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. 한국의 20대 여자는 세계에서 학력이 최고입니다. 단순한 최고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. 대학 진학률 87% 한때, 거기서 지금 약간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87%는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뒤에도 없을 거예요. 일본 47%입니다. 대학 진학률. 유럽에서 가장 교육을 잘한다는 핀란드 30%, 미국 한 40%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최고학력층을 만들어 놨는데 20대 여자의 45%가 편안한 복지는 북한 소행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45%가 한 열흘 뒤에는 투쟁에 갑니다. 이런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겠느냐?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거하고 마찬가지죠. 여기에 한국 현대사의 흐름이 이제는 하나의 큰 고비를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한국은 기적의 나라라고 흔히 그래요. 한강의 기적 말고도 여러 가지 기적이 많았습니다.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의 발전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. 기적이라는 것은 뭡니까?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. 자기 실력만큼만 얻는 것은 그 기적이 아니에요. 즉, 우리가 지금 노리고 있는 이런 물질적 풍요, 정치적 자유는 한국 사람들의 평균 실력보다도 훨씬 더 많다, 과분하다 하는 것이 그 기적이란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한국 사람들의 실력에 맞는 나라면은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봅니다. 저는 타일랜드, 말레이시아 수준이 아니겠느냐. 한국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나라라면은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했어요. 누구 때문이냐? 누구 덕분 때문이죠. 누구의 희생 덕분이지. 누구의 희생? 그러면 지금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45% 또는 30%의 국민에 맞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?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? 영국 수준의 나라가 많겠습니까? 저 아프리카에서 그런 나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느냐? 그 공으로 따지면 제 1번은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죠.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해양 세력과 손을 잡고, 즉 미국과 손을 잡고 자유주의 편에 서가지고 대한민국의 줄을 잘 세웠습니다.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설 줄은 두 개였어요. 하나는 중국 소련 편에 선 거였어요. 사회주의 편에 선 거. 또 하나는 미국 유럽 편에 선 거였습니다.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편에 대한민국을 세웠어요. 줄을 잘 썼습니다. 이승만 대통령이 제1등이죠. 두 번째는 박 대통령이 경제 개발에 성공했다.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내용을 충실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삶의 질을 세계 15등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물질적, 제도적 토대를 만들었다.
대한민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어요. 자유민주주의, 시장경제, 교육개혁, 농지개혁, 한미동맹 이런 게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박 대통령이 만든 게 많아요. 한강개발이라든지 무슨 큰 공장, 도로, 경부고속도로 등등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은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인기가 높아요.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은 설명을 해야 된다.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걸 했다. 그런데 설명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줄어들고 있어요. 그래서 아주 억울한 대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.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, 교육개혁,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세 번째는 누구냐?